살인마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소년. 엄마와 옷장에 숨었지만. 아니?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야 너도? 야 나도. 살인마는 소년의 싹수를 알아보고 노하우까지 전수합니다. 이렇게 생애 첫 살인부터 남다름을 과시한 찰스 리 레이는 죽은 후 호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형이 됩니다. 아, 나 이 웃음소리 너무 쾌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의 인형이 TV 시리즈로 돌아왔는데 지나칠 수가 없죠. 저기 제목 깔끔하고. 새 이야기니까 새 친구를 사귀어야겠죠? You into vintage? No, I'm into retro. 그 친구는 인형 좋아하긴 조금 나이가... Someone took the butcher knife. 아, 가지고 놀려는 게 아니라 인형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 멋진데? 오, 좀 멋진데? 척히 머리가 마음에 드나 봐요. 시작부터 헤드락으로, 아니 모가지를 아예 뽑아버리려고 그러는데 안 뽑히죠. 무려 1988년부터 영화만 8편이고 이번에 TV 시리즈로 나온 거라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척히가 아니야. Maybe you could ask a girl to a movie, see a friend or something. Friends come and go in my experience. The work lasts forever. 주간이 참 확고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이크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는 쌍둥이 형제한테 자격지심이 있던 차에 그의 아들 주니어가 제이크를 게이라고 빈정대자 열등감이 폭발해 버립니다. 어씨, 아까워. 소질이 있어 보이는데. 제이크한텐 척키만이 소중하게 된 거죠. 사실 제이크는 왕따에 범죄 덕후인 대본을 짝사랑하는 게이가 맞았지만, 오, 대본은 인싸네요. 주니어랑도 절친인 듯. 척키와 함께하면서 왠지 덩달아 인기가 있어지는 느낌? 주니어의 여친이자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싸녀 렉시한테 관심도 받고 수업 시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와우. 개구리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뭔가 되게 화려하다. I was a lot like you when I was your age. Entitled, arrogant. 안 그래도 수틀리면 다 죽일 생각뿐인 척키인데 잘난 척하는 렉시가 딱 눈에 들어왔네. 다음 기회에. 그렇다고 렉시 한 여자만 바라볼 척키냐? 아니죠. Huh? You don't care that they think I'm weird. You just care that they know I'm a fag. 어, 저런. You see that again, and I will kill you. 렉시에 앞서 척키의 살해 리스트에 끼어든 사람이네. 지난번 영화 블랙 프라이데이 리뷰 때 소개드린 바 있는 낯익은 얼굴이죠. 대본 사화가 제이크의 아버지와 삼촌으로 1인 2역을 하고 있는데 곧 1인 1역 될 듯. 아, 저 표정 일그러지는 거 너무 귀여워. 아, 뭔가 잔인하면서도 장난기 가득 찬 이 느낌. 이게 사탄의 인형 프랜차이즈의 매력이죠. 너무 좋아. 저는 진짜 취점이다, 취점. 아무튼 아버지의 죽음으로 제이크는 삼촌 집에서 살게 되는데 집이 부자죠. I'm Chucky and I'm your friend to the end. 오이 쉣. Now. Let's talk about that bitch, Lexi. 역시 척키. 포기를 모르는 영혼. 할로윈 파티가 열리는 렉시의 집으로 직접 향하는데. 아, 저 뭐야, 헬로키티 미쳐버리게. 제이크가 뒤를 쫓지만 사리에 불타는 척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운이 좋다고? What are you two doing in here? Absolutely nothing.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영혼 척키. 끈질기게 렉시가 혼자 있는 순간을 포착하는데. 어허, 너 지금 손에 든 거 그거 뭐야? 신발 말고 오른손? 아이, 보드거림 그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웃겨 가지고. 이번 TV 시리즈를 특별히 더 반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탄의 인형 프랜차이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돈 만치니가 기획, 각본, 연출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 웃음소리. 2019년 리부트 이전 원조 성우죠. 브래드 듀리프가 척키의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역시 그리웠던 원조의 맛. 리부트가 뭐 최악까진 아니지만 저는 그 인형 디자인부터가 개인적으로 많이 불어라.
터키는 귀엽고 장난스러운 맛이 있어야지. 시리즈의 정수를 잘 이해 못한 안타까운 참사였달까? 암튼 여기까지가 TV 시리즈 시즌 1 전체 8편 중에서 에피소드 3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즌 2도 이미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재밌는데 시즌 2 안 만들면 섭하죠. 영화 리부트는 그대로 리부트대로, 원조는 이렇게 TV 시리즈물로 이어진다면 관객 입장에선 비교하면서 골라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좋을 것도 같네요. 물론 영화 리부트가 계속 이어질지는 글쎄.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사탄의 인형 시리즈의 기존 팬분들은 꼭 시청을 추천드리고요. 기존 영화들을 보지 않으셨어도 감상이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터키를 먼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번 리뷰는 너무 웃어가지고 끝으로 한 주평 하겠습니다. 역시 원조는 원조다. 크네초였습니다.